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제가 오늘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졸업식 Get Ready With Me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경을 벗어줄게요. 렌즈를 껴줄게요. 파파크리스틴의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브라운입니다. 선업패드로 피부결 다 깎고 요거 앰플. 제가 무너진 피부를 회복하는 피부 회복 스킨케어 하고 메이크업하는 영상에서 이 앰플 썼었는데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쟁여놓고 쓰고 싶을 정도로 그 진정이 굉장히 잘 되고 속보습을 아주 건강하게 잘 채워주는 것이, 그리고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아. 그냥 적당히 쫀쫀하게 피부 보습을 잘 채워줘서 메이크업 전에 기초로 완전 필수. 바로 워터풀 프레쉬 선크림. 아,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잠기고 얼굴이 붓고 난리가 났지만 양해 구다사이. 아, 여러분 졸업이란. 제가 졸업을 하게 되네요. 대학교 4년, 진짜 4년 언제 지나나. 신입생 딱 입학했을 때 나도 언제쯤 저런 학번 선배들처럼 고참이 될 수 있을까. 4년 되게 느린 시간 같았는데 사실 4년이 아니라 5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졸업하기까지가. 저는 2학년까지 다니고 1년 정도를 휴학을 했거든요. 알바도 하고 유럽여행도 그때 다녀오고 아무튼 막 여행도 다니고 그냥 되게 놀았어요. 저는 되게 휴학을 쉼의 시간, 진짜 한가한 대학생 아니면 못하는 것들을 휴학 때 막 즐기고, 저는 휴학한 거를 전혀 후회하지 않는데 1년 정도 휴학을 해가지고 원래는 작년에 졸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스트레이트로 다녔으면. 근데 올해 졸업을 합니다. 커버 뉴매트 파운데이션 2.5 아이보리하고 샬롯 틸버리 뷰티풀 스킨 파운데이션 1호 두 가지 섞어서 베이스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사실 좀 커버력이 좋은 매트한 좀 짱짱한 파데 이런 느낌이라면, 샬롯 틸버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파운데이션인데 굉장히 밤 텍스처처럼 촉촉하고 피부에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촉촉한 베이스, 커버력이 좋은 베이스 둘이 섞어서 환상의 조합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열심히 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다 하면 무엇이냐, 학교 뭐 OT, 다자란 MT, 뭐 학급 행사 같은 거 막 다 참여하고 학생회 하고 축제 열심히 다니고 학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사실 새내기 때는 조금 그래도 그런 거 몇 개 하긴 했다. 와, 처음 딱 입학했을 때 그 당연히 막 설렘이 있고 이제 내가 대학교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 들뜬 마음으로. 왜냐면 딱 직전에 수험생이었잖아요. 고3 때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다들. 어? 그 기쁘고 부푼 마음을 안고 학교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하라는 거 다 하고 막 그러 저도 새내기 때는 좀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MT도 몇 번 갔었고. 근데 저는 뭔가 그런 거 알아? 제가 성격이 좀 웃겨요. 되게 외향적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도 말 너무 잘하고 붙임성 좋고 말 섞고 친해지는 게 막 저한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낯을 진짜 하도 안 가려요. 근데 저는 되게 막 좁은 인간관계를 약간 선호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굳이 나랑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몇 명만 있으면 굳이 막 엄청나게 새로운 사람들이랑 깊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저는 딱 초장에 그게 약간 갈려요. 첫인상에 아, 이 사람이 나랑 좀 맞겠다 안 맞겠다 저는 그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진짜 확실히 그게 있어요. 저는 보여요. 아, 이 사람 성격이 나랑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 딱히 그렇게 끌림이 오진 않는 사람들과는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쉽게 안 열고 굳이 막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약간 제가 신입생 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 개중에 좀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들도 몇 명 있긴 하고 대학교 때 친구 없으면 또 왕따 같으니까 막 독강 듣고 얼마나 왔다 갔잖아. 그래서 막 좀 많은 친구들과 친해지는 게 더 편할라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술자리 같은 데도 잘 안 나가고. 물론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친구 한두를 만났죠. 그런 건 되게 감사하고 하긴 한데 대학에서 핵인싸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1학년 때는 막 학생회 같은 것도 조금 하고 잔잔바리 같은 그런 약간 겉도는 느낌의 학생회 사람? 저는 뭔가 그런 역할이었고 행사 같은 데에서 저는 한 번도 주축을 담당한 적은 없고 전 진짜 거의 혼자였어요. 교양 수업 같은 것도 진짜 다 혼자 듣고, 전공 수업 때는 같은 학번 친구들도 있고 아는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교양 수업 같은 거는 막 다 혼자 듣고 막 독강 듣고 그러다가 또 우연히 교양 수업 듣는데 어? 같은 과를 만난 거야. 어? 너도 이거 듣냐 이번에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 오, 이 두 개 베이스 조합 진짜 완전히 마음에 드네 오늘. 슬래피트 톡신 컨실러 21호. 눈 밑에 다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눈 밑을 좀 밝혀줄게. 뭐 근데 요즘은 그런 대형 신입생 MT 같은 거를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안 해보면은 딱히 막 아쉬울 것도 없는데 해본 사람들은 해봤을 때 그 분위기를 아니까 안 해본 사람들한테 아 그거 좀 아쉽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와, 기억나는 게 그 막 어디 막 유스 호스텔인가? 뭐 큰 대형 숙소 같은 데 막 빌려가지고 가잖아요. 대학교 MT 가면 거기 막 숙소 안에 있는 그런 대강
대강당. 수련회 수학여행 온 느낌으로 진짜 그 대강당 같은 데서 막 뭐 행사하고 학생회단 뭐 소개합니다 이러고 그다음에 각 전공과들 나와서 소개하고 과 학생회랑 뭐 이제 과대 같은 사람들 나와서 막 춤추게 시키면 막 춤추고 막 그런 전형적인 문화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신기했던 게 그 대학교 MT 딱 처음 가면은 연봉이 이렇게 진짜 오 이렇게 박스째로 이렇게 엄청 높게 쌓여 있는데 그거를 총학생회에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여명을 술 먹고 죽지 말라고. 야 진짜 술 먹으라고 가는 MT. 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약간 막 구호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 술 먹고 뒤지지 말라고. 여명도 막 하나씩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 서로 다 몰라서 굉장히 초반에 서먹하고 그 어색한 공기와 내가 어디에 붙어서 누구와 함께 다니고 어떤 선배를 바라보며 가슴을 도끼도끼 두근두근하고 저 오빠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고 저 언니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되게 막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막 감정들이 막 이입이 돼서 막 그러네. 아무튼 그런 기분을 코로나 이후에 새내기들도 느껴봤으면 참 그래도 좋든 나쁘든 경험이었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해요. 그냥 되게 감기 같은 느낌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안정이 좀 돼서 빨리 다들 MT도 좀 가고 학교 생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실 저는 그 되게 아싸처럼 지냈다고 하긴 하는데 또 알죠 그런 거야. 괜히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약간 조금은 아쉽기도 해. 아 그때 그래도 좀 더 놀 걸 그랬나? 아니야 좀 약간 조금이 아니야 많이 아쉬워. 왜냐면 저는 약간 되게 홀리홀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리홀리?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막 율법에 취해 있었어. 무조건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고 막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막 죄고 막 약간 그런 거에 되게 막 제 자신을 제 욕구를 막 억눌렀단 말이죠. 막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싶고 막 클럽도 가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데 막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되게 진짜 홀리하게 살았어. 근데 사실 지금은 뭔가 신앙관이 많이 오픈되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종교가 있긴 하지만 뭔가 그런 행함과 행하지 아니함 그런 단순한 한 줄의 규칙만으로 그 규칙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의 여부로 나의 그 모든 신앙이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해요. 약간 생각이 좀 오픈이 많이 되었고 뭐 종교 얘기를 너무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못 논 게 후회된다. 늦바람들 각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충격먼 거 한단 말이에요. 제가 흥과 이런 텐션과 막 끼가 막 이렇게 넘치는 사람인데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다들 네가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저 진짜 클럽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 되게 나름 건전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순수한 사람이라고 클럽도 한번 가보고 싶을까 어떤 느낌인지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제 피부로 경험하고 부딪혀보고 싶음. 혹시 저를 클럽에서 마주치게 되신다면 술 한잔 사주세요. 내가 사줘야 되나? 오늘 요거 써볼게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번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극함. 되게 그냥 가벼운 음영 넣을 수 있는 웃긴 네이밍의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컬러. 그리고 사실 저도 학교를 어떻게 보면 2년 정도밖에 안 다닌 셈이에요. 왜냐면 제가 17학번이거든요. 1718 학교 다니고 19 19년도 통째로 1년 휴학을 하고 20년도에 다시 학교에 복귀하면 됐었는데 그때 하필 딱 코로나가 터져버린 것이죠. 모든 강의를 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는데 처음에는 와 진짜 개꿀 막 이랬죠. 와 이렇게 쉽게 대학 다니고 졸업 가능? 이러면서 너무 좋았죠. 계속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 시간을 줄인다는 메리트가 대박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내 할 일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강의만 잘 듣고 과제만 잘 내면 되는 그런 게 약간 꿀이잖아요. 요 컬러랑 요 컬러. 와 근데 여러분 전 싸강이랑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강의 시간을 자꾸 놓쳐요. 아 나는 현장 강의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냥 몸이 가서 들으면 되는 건데 자꾸 내가 까먹어.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강의를 들어야지라는 걸 메모장에 적어놓긴 하는데 뭐 딴 걸 하다가 뭐 잊어버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 강의 딱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는데 그걸 놓쳐. 기한이 심지어 넉넉한데도 아 맞다 오늘까지 강의 들었어야 되는데 막판까지 미루다가 까먹어버려. 와 그리고 과제가 이제 너무 많아. 보통 대학 다니면은 그냥 중간고사 기한쯤에 과제 한두 개 교수님들이 내주시고 이러지 막 과제가 매주 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싸강이니까 현장감이 없고 교수님들은 얘가 강의를 맨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할 겸 학교 자체에서도 룰을 그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는 좀 과제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뭐야 어떻게 과제를 좋아해? 사이코야? 변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대학교 때도 수업을 고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 보다는 과제 대체로 하는 과목들을 많이 선택했어요. 왜냐면 제가 리포트에 되게 강하거든요. 제가 또 글 쓰는 과고 글 쓰는 게 제 자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저는 막 달달달달 암기하고 막 며칠 바짝 공부해서 막 시험을 보고 그 시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만의 뚜렷하고 좀 돋보이는 가치관을 한 페이퍼에 담아내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더 잘 맞아가지고 저는 항상 리포트 대체로 시험을 보는 과목들을 선택을 했고 과제로 리포트가 많이 주어지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었을 때는 점수를 그래도 다 리포트만큼은 괜찮게 받았던 편입니다. 물론 쓰는 과정 자체가 너무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저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그다음에 이 글리터 펄. 아무튼 그래서 사강이 잘 맞진 않았지만 과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할만했고 학교를 딱 1년? 혹은 딱 한 학기? 반년 정도는 다니고 실제로 학교에 가고 졸업을 하는 게 내가 뭔가 학교를 다녔다 하는 뭔가 그런 현장감과 성취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학기쯤에는 코로나 규제가 조금 풀려서 학교를 나갈 수 있기를 바랬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 결국에 저는 2년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2년 그냥 인터넷으로 졸업을 한 케이스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3학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2년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혹시 코로나가 풀려서 4학년 때부터 학교 다니면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해주는 혜택 같은 거나 조금 누려보고 다 늙어서 4학년 때 동아리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아리라도 좀 들어볼까? 좀 심심한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해서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아 그리고 학교 다시 가면은 약간 두근두근 설레는 썸 로맨스 이런 걸 또 상상도 해봤단 말이에요. 막 교양 수업 첫날 자리에 딱 앉았는데 팀플이 아마 팀을 맺도록 하세요 하는데 옆자리 분이랑 어? 저랑 같이 팀 하실래요? 약간 이런 혹시 그 팀원 아직 없으시면 저랑 하실래요? 인턴 기자 주현영 말투가 꼭 스팀원 없으시면 저랑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제 큐트 보이들도 좀 만나고 교정에 다니면서 어 이 사람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날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 가서 사람이라도 만나고 막 그런 되게 기대감도 약간 가져봤었는데 다 말짱 도루묵이 되었지. 저는 되게 약간 졸업하는 청순 소녀 같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건지 앙큼하고 무섭게 라인을 빼버렸는데 아주 무서운 세너니 마냥 그것도 뭐 그런 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기어달리아 하이라이터. 아, 나 깨졌어요 여러분 보여요? 화가 나. 떨어뜨렸는데 굉장히 입자가 곱고 광이 자르르 예쁜 하이라이트다 보니까 입자가 고와서 좀 깨지기 쉬운 것 같긴 해요. 조심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다시 압축해서 고쳐놓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일단은 쓰고 있어요. 근데 갖고 나가진 않는 제품이라 이렇게 광을 넣어주고 너무 예뻐 광. 미쳤어. 이거 진짜 안 사면 여러분 바보.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졸업을 어떻게 하긴 하네요. 사실 오늘이 정식 졸업식 날은 아니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원래는 졸업식을 수요일 날 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턴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를 빼먹고 가야 하는데 빼먹으면 이제 1급이 월급에서 빠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졸업식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긴 하는데 학위 가운만 대여해줘가지고 학교 앞에서 그냥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날만 이제 오픈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졸업식 갈 생각도 없었고 뭐 사진 굳이 1급까지 빼가면서 찍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평일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클리니크 멜론팝 꺼내봤습니다. 살짝 은은한 코랄빛 바르고 싶어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토요일 그냥 학교 앞에 사진이나 찍고 오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밥이나 먹고 오려고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내는 거죠 뭐. 나름 졸업인데. 아 근데 좀 막막해요. 졸업이라는 게 그죠? 이제 나는 학교도 어디에도 소속감이 없고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거나 이제 그 벌이가 없으면 또 학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도 아니고 어떤 신분도 없고 그냥 백수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참 막막하죠. 난 앞으로 무엇을 벌어먹고 살 것인가, 난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계속하는 시기고 막막합니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뭔가 졸업이 약간 시원섭섭씁쓸한 느낌. 립은 5만 가지 색깔들을 다 섞어볼 건데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스틱 세 가지 색상도 있거든요. 먼저 김여주 집합을 전체적인 베이스 컬러로 좀 깔아주고 국 립 원탑을 깔깔깔깔 이쁘다 색깔 코랄 브라운. 마지막으로 실트 장악을 제일 안쪽에 애드립인데 입술 사이 갈라진 부분 딱 들어갔네.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 마무리했습니다. 머리랑 옷 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마쳤고요. 옷은 이거 약간 프렌치 스타일 원피스 같은 건데 뭔가 되게 약간 졸업식에 어울릴 법한 그런 약간 영국 스쿨걸 같고 사교활동 모임에 입고 나갈 만한 이제 시크하고 또 예쁜 옷인 것 같아서 졸업식 분위기를 왕왕 뿜어주기 위해 입어줬고요.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버스에서 원래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엄청 팬시해졌어. 이건 부스로 만들었네. 나는 솔직히 아직 사람 많이 타네. 뭐 이렇게 많이 생겼어. 와 뭐야 저게? 이제 쓸데없는 건물만 이렇게 쓸데없이 짓더니 결국 망하는구만. 예, we're here.
어 되게 이거 생기니까 좀 대학교 같긴 하다. 저는 진짜 그냥 허우 볼판이었는데. 아, 나는 진짜 이용도 못해보고 졸업해서 나서. 와 이 운동장 너무 추억이다. 여기서 옛날에 축제도 하고 막 주점도 열고 막 그랬지. 거기 펜스를 못 갔던 것 같은데? 이 펜스가 없었어.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그 유명한 학사부 날리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맞았어.